37번부터 보죠. 안 보는 사람들도 좀 봐봐. 어떻게 하려고 해? 37번부터. 아마 이 안에서 푼 문제 중에는 우리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랑 겹치는 문제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푸는 게 시험 문제다라 생각하시고 보시죠. 0이 아닌 셋째수 ABC에 대해서 A 더하기 B분의 1이 1이에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분의 1이 2고요. C 플러스 A분의 1이 6분의 5래요. 이렇게 돼 있을 때 ABC 더하기 ABC분의 1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쉽진 않죠? 그렇죠? 쉬워 보이진 않네요. 뭘 어떻게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면 좋은데 뭐 그렇게 딱딱딱 떨어지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느낌상. 그죠? 그래서 뒤집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0이 아닌 셋째수 ABC가 있죠. 접근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더럽게 가지 않고 깔끔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 되네. 다 더럽게 되네. 이렇게 딱딱 꺼. 끝나지 않네. 문자 하나를 찾으면 나올 것 같거든요. 다 붙었다? 안 되나? 붙으면 안 되나? 세 개를 다. 하는 건 안될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문자를 소거하는 방법도 없죠. 아 잠깐만, 아 곱하면 안되나? 한 번에 끝내고 싶은데 그게 없나? 방법이? 소거밖에 없을까요? 되게 두려울 것 같은 느낌이. 해보죠. 여기서 문자 하나를 통계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아 진짜 곱하면 잠깐만 곱하고 곱하고 곱하면 안 떨어지나요? A C C 문제가 적어구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니까 되겠다. 한번 해볼게요. 그냥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 선생님 지금 노가다를 하려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얘네를 곱해요. 여기다가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노가다 가죠. 이렇게 계산은 나중에 하고 3분의 5겠지. 여기 전개할게요. 그럼 얘랑 얘랑 얘가 맞는 거네. 맞아요? 이렇게 되죠. ABC 맞나요? 그 다음에 A랑 B랑 얘가 맞았어요. 만약에 A랑 B랑 A분의 1이 만나면 B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아직도 A랑 C랑 C가 만나면 A가 나와요. 그 다음에 A랑 C랑 얘가 만나면 C분의 1이 나와요. 괜찮죠? 뭘 하고 있지 아시겠죠?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이렇게 곱한 걸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더하기 이번에는 얘랑 같이 B랑 자 B랑 얘랑 얘랑 하면 C가 나와요. 이렇게 그죠? 하나씩 그 다음에 B랑 얘랑 얘랑 하면 A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랑 얘랑 얘랑 하면 B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랑 C분의 1이랑 N분의 1 하면 네. 네,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정리해서 쓰면 이런 얘기거든요. 아, ABC에다가 ABC분의 1을 해주고 얘랑 얘. 그 다음 거기다가 이거에다가 이걸 해주면 되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얘랑 붙었으니까 3분의 5예요. 근데 이 위의 식에서 이 세 개를 더해야 돼요. 이렇게 A 더하기 B분의 1에다가 B 더하기 C분의 1에다가 C 더하기 A분의 1을 해요. 그럼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되는 상황이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더음은 얼마야? 6분의 3이니까 23? 그래. 되세요? 얘가 6분의 23이야. 따라서 내가 구하는 ABC, ABC분의 1은 6분의 10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8. 될까요? 이건 보기 잘 낫겠네. 노가다로 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40번 볼까요? 바로 옆에. 전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잘 봐도, 잘 받으면 언젠가 비슷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나중에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잘 적응해서 문제를 바꿔서 풀 수 있어요. 40번 보죠. AM보다 커요. 자, 뭐라고? 내가 지금 푸는 이 문제가 시험 문제일 수도 있다. 자, A보다 큰데 실수 A가 A의 4제곱에 마이너스 2의 A제곱 마이너스 1은 0에 이걸 만들고 싶은데 조금 지저분한데 근데 이제 이거 풀어달라는 거예요. 풀어달라는 게 A의 6제곱 그 다음에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A의 3 그 다음에 A제곱분의 A, A6제곱분의 이거 풀어달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봐보죠. 얘를요 A제곱1보다 크겠죠. A제곱은 많아요.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되죠.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 5에 이렇게 루트 5에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갈까요? 얘가 A-A분의 1의 제곱 아니죠? 안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기가 끝이야. 이걸로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일단 요건 쓸 수 있겠죠? 아, 요거가 있다. 이렇게. 요거까지는 어떻게든 적용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 봐봐요. 여기가 A의 6제곱에다가 빼기 A 6제곱분의 1이 나온 상황이고 묶으면 그 다음에 두 배의 여기는 하필이면 또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이렇게 되는 상황. 그죠? 내가 구원을 잘못 적은 거 아니지? 그 다음에 또 하필이면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상황입니다.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능해요. 뭐 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지. 자, 여기 앞에 게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 6을 갖다가 쓰면 6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아,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분의 1의 전체제곱에다가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a제곱 이렇게 되죠. 되셨나요? 아, 일단 써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제곱이 아니고 세제곱이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죠? 세제곱이죠. 세제곱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는 2 더하기 2의 a제곱 a제곱 분의 1 마이너스 3의 a 마이너스 a 분의 1 이 형태가 되는 거죠. 뭔가 딱 떨어지지가 않네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뭐가 딱 맞게 떨어지게 하려면 잠시만요. 1순분의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안 떨어지나? 저기가 5루트 5에다가 8루트 3이니까 9하고 가야 될 것 같은 내 느낌. 여기까지는 그러면 되죠. 얘가 루트 5니까 5 루트 5에다가 여기다가 네, 3 루트 5가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방법이 그렇게 딱 되어 있진 않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느낌상 이거를. 아,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필이 저희가 또 마이너스라서. 풀 수 있는 방법이 근형공식밖에 없을까요? 일단 해볼게요. 근형공식 쓰면 되죠. a제곱은 2분의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음에 들진 않네요. 5에다가 4죠. 그래서 얘가 2분의 3 루트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면 1보다 안 크죠? 제곱이니까. 따라서 a제곱은 2분의 3 플러스 루트 5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제는 얘네. 진짜 이거밖에 방법이 없나? 그러네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a제곱 더하기 a제곱 분의 1을 계산해요. 얘가 2분의 3 플러스 루트 5잖아요. 더하기 이게 3 플러스 루트 5분의 2죠. 2제곱이에요. 나중에 생각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9에서 5를 빼거든요. 그럼 4예요. 4 분의 여기가 2에 3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2분의가 되세요. 3이 나와서 돼요? 응.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a 제곱 분의 1이 3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a 마이너스 a 분의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를 한 거라서 맞죠? a 마이너스 a 분의 1은 루트 5가 나오죠.
A가 1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제 다 드시면 돼요. 여기다가 2배 하면 여기는 6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 하면, 마이너스 3이 5가 됩니다. 이렇게. 지우면 돼요. 그러면, 네. 6 플러스 5, 5가 나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어? 답이 없어. 잠깐만요. 선생님, 뭐긴 한 거지? 아, 1이군요. 1이네. 네. 그러면, 여기가, 답이 이렇게 떨어지겠네. 여기 되고, 플러스 6, 마이너스 3이겠네. 그래서 네, 3 플러스 8 루트 5 이렇게 나와요. 네, 잡아야죠. 이번 것밖에 없을까? 여기가 조금 까다롭죠? 여기. 그대 공식을 써야 한다는 거. 귀에 걸려주세요. 변형 스타일을 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뭐가 딱 떨어지지 않아요. 54번이요. 자, 그 다음은 fx랑 gx에 대해서 나머지 정리예요. fx 더하기 g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로 나누었을 때 일단은 q1x라고 적을까요? 나머지가 2예요. 이렇게 떨어졌대요.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2의 gx를 이번에는 x 마이너스 1에 저 위에 있는 것 똑같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에 qtx라고 할까요? 나머지가 네 조금 길게 나왔죠. 이렇게 되는 상황. 근데 질문이 이거네요. fx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뭘까? 여기 ax 플러스 b라고 할까요? 이것 구절돼서 여기 질문입니다. 자, 저건 항상 한 분씩이에요. 그냥 선생님이 일부러 저렇게 적은 거예요. 계산하려고. 그럼 저거 갖다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gx를 소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맨 밑줄에다가 두 배를 해요. 이렇게 두 배의 fx 여기 두 배의 gx는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에다가 그 다음에 q1x하고 4가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은 그대로 적으세요. 이렇게 fx 마이너스 2의 gx x 마이너스 1의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7x의 q2x 그냥 적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위아래 더하세요. 같은 식이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gx가 사라지죠. 돼요? 그러면 3의 fx가 되고 여기가 문제인데 일단 적을게요. 일단 적어볼게.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요. 이해. 근데 뭐가 뭉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더 할게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만 이렇게 적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더한 거야. 위아래는.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공통 요소가 있잖아, 여기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묶을 거란 말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봐.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7로 묶어요, 이렇게. 그럼 앞에는 2에 q1x가 나올 거고, 뒤에는 x-1의 qtx가 나올 거고, 여기 뭐, 지 혼자 있는 거지. 이렇게. 근데 저게 3fs란 말이야. 그럼 이 식을 양배에 3을 나눠요. 그렇게 이제 봐봐. fx를. 3으로 나눴다. 그럼 나한테 여기다 이거 적어. 3x 플러스 7 써고, 이렇게. 잘 봐. 중요한 얘기야. 여기다가 3분의 1 적고, 여기 목들을 가지고서 q1 플러스 x-1의 qtx. 이렇게 적으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도 3으로 나눴다는 거지. 그래서, 네, 3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2x-3분의 5가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야. 끝났어? 그럼 얘가 나머지야? 질문이 뭐야? 얘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아니야? 근데 나누는 애가 2차잖아. 나머지가 2차가 돼? 안 되지. 그럼 얘를 한 번 더 나눠야지. 이게 이렇게. 아. 얘를. 얘로 나눠. 뭐 하면 돼? 3분의 1. 앞자갈이 맞춰서. 그래서 3분의 1에 x제곱하고 마이너스 x 3분의 7 한 다음에 빼버려. 이렇게. 그러면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아하! 내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로 나눈 거니 3분의 1에 2에 q1x x-1 q2x하고 얘 3분의 1 나왔으니까 요 안에 1이 들어가겠지. 왜? 여기 3분의 1 곱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뒤에 3x-4가 나온 거니 얘가 나머지다라는 얘기지. 어렵지.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라고 하기보다는 다 하시게 나눌 셈인데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인수분해 형식으로 묶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에이, 또 목 때리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봐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야? 내가 틀리고 마는 거야? 8번. 쉽지 않죠? 여기 원래 문제가 쉽지 않아요. 지워도 돼? 여기 풀어. 여기 넘어가서 화면이 여기까지라. 지웁니다. 정신 차리고 잘 봐도 쓰는 방법을 기억해야 돼. 같이 풀어, 선생님이랑 풀 때. 그래야 기억이 남아. 그리고 풀었던 문제는 꼭 다시 풀어본다라는 거. 그래야 내게 되는 거야. 자, 58번.
이거 어렵죠. 집어 함수에게는 오 이거래. 근데 이제 여기다가 넣어놓잖아. x 다섯 제곱에 세 제곱 제곱에 이렇게 이거의 값이 얼마냐면 플러스. 괜찮아요? 오케이. 이거야. 그럼 봐.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어우 못한다니까. 할 수는 있지. 천천히. 한번 계산했으면 망하는 거야. 자, 저렇게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여기를 변형시켜. 얘가 뭐였지? 라고 하고 그래서 3을 넘겨. x 플러스 3은 무슨 7? 보통 7이 무리수가 있는 형태. 얘 양을 제곱해. 여기가 7이 됐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걸 마이너스 2로 하는지 얘를 0으로 하는지.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눠. 자가 0이니까 이렇게 x의 5제곱 마이너스 자리 한칸 띄까? 여기 한칸 띄고 마이너스 34의 x제곱 마이너스 13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을 요걸로 나눠. 천천히 해보자. 그 맨 처음에 x3제곱이 길어졌지. x5제곱에 플러스 6의 x4제곱 2x3제곱 빼죠. 마이너스 6x4제곱 마이너스 36x3제곱 천천히 해. 그런 방법을 알았으니까 대신 이제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6x제곱. 그러면 오 뭔가 조금 빨라지고 있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나올 거야. 한 번 더 할 수 있지. 여기 자리 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빼. 그러면 이게 나와. 이게 뭐 한 건데? 뭘 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어쩌겠다는 건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아, x 다섯 제곱 얘를 내가 x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1을 나눴더니 몫이 얘가 나왔고 나머지가 얘가 나왔대. 근데 얘가 뭐래? 0이래. 그럼 사라지겠네? 그 제가 뭐가 돼? 1이 돼. 그래서 얘가 다 깔끔하게 끝나죠. 어? 뭐야? 아, 3이구나. 왜?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쏘리 3이래. 3 3 그럼 루트 7이겠네. 그 마지막에 그 누가 다 살았습니다. 자, 61번. 61번 한동안 유명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 기억해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정상각형 ABC와 CD는 각의 ACE가 60도를 만들고, 당연히 그렇게 평면에다가 60도, 60도 부딪혀게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BC 대 CD가 2야. 사각형 ABDE 전체 넓이가 2분의 3 루트 3일 때 BD의 길이를 구하라. 뭐 어려운 거 아니네요. 보세요. 여기 정사각형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어. 여기 이렇게 이었대. 여기도 60도야. 당연히 60도겠지. 여기도 60도고 여기도 60도니까. 이렇게. 길이가 하나도 안 정해져 있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가 BC 대 CD가 2이니까 내가 이걸 X로 갈게. 여기 X 여기 Y
그럼 여기도 X. 여기 Y. 그럼 XY가 얼마라고? 2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그렇죠.
즉 다시 얘기해서 f1의 x 플러스 12 될까요? 이거잖아. 이거는 푸셔도 되고 일단 두꺼운 상관없는데 개수를 구하고 싶대요. x제곱에 대해서 질문 x제곱에 대해서 어떻게 구해? 어렵지? 그냥 이거 정리해야죠. 여기 앞에는 다 할 필요 없지만 이렇게 되잖아. x3제곱에 여기 32지 x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300에 x 1000 이렇게 되지 않아요? 더하기 여기는 뭐 x제곱에 20x 플러스 100 더하기 1 30 됐어요? 아니 뭘 하고 왔길래 이렇게 자 응? 66번? 66번 볼까요? 자, 다항식인데 px가 이렇게 돼있어. x-2의 4제곱 6에 x 마이너스 1 세제곱 12에 x 마이너스 1 제곱에 세제곱 얘를 정리하면 m 제곱에 이거랑 같다. 그러면 이 px에 x 3m 제곱에 개수랑 그 다음에 xn의 개수의 합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만 자. 묻어 뭐하다 왔는데 계속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자러 올 거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자. 왜 하고 와서 힘들게 자고 있어, 목 아프게. 자, 어떻게 해요? 아니, 뭐 한 대 피워야 돼? 오늘 모의고사 봤다고? 그거 갖다 피워놓으면 안 되지. 성심, 성의껏 나의 모든 전력을 다해서 봤어? 아니잖아. 그렇게 봤다고 얘기할 수 있어? 자, 보자. 위에, 이거 어떻게 해요? px. 쟤네 또 크게 쓰네. 내가 트리플 그냥 크게 쓰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를 묶어요. 어떻게? 여기서 x-2의 제일 작은 거, 제곱을 묶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x-2의 제곱에 6에 x-2가 되고 12가 된 다음에 세제곱이 되죠. 돼요? 앞에 묶은 거야. 아, 여기 대각. 예스. 그러면 x-2의 6제곱에다가 맞아요? 자, 이 안에 거 계산하자. 이 안에 거 이게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4 6x. 네, 여기 사라졌는데요? 그죠? 뭐야? 내가 잘못 들어간 거야? 안 사라지는데? 6 x 마이너스 12 n? 자, 여기서 잠깐만요.
세제곱이구나. 아, 일단 적을게요. 에잉? 일단 적을게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고, 여기 12, 마이너스 12 플러스 12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여기 사라졌고, 여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하면,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4하고 여기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가 3차라며, 여기다 하나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해요. 보세요. 봐봐. 여기, x-2에 세제곱만 남겨놓고, 여기를 다시 집어넣어, 이렇게.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에 전체 세제곱으로 집어넣어, 다시. 지수로. 그럼 얘가, 이렇게 됩니다. x-2의 세제곱에, 여기가 x 세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한 번 더 적을까? 여기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여기서 아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여기 계산했더니 여기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의 전체 세제곱이었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여기 안에 하나 뒀다고 이렇게 x-2랑 x- 만나면 x세제곱-8의 세제곱이니까 얘를 x-2의 세제곱에다가 x세제곱-8의 세제곱 바꿨다고 이렇게 얘가 되잖아. 따라서 m이 3이고 n이 8이에요. 돼요? 그럴 때 px에 px에 m이 3이니까 px에 여기 뭐예요? 9제곱이죠. 그 다음에 8제곱 이렇게 구하래요. 돼요? 되셨나요? 문제는 뭘까? 자, 여기를 전개하면 앞에 것만 한번 해볼게. 봐봐. 봐봐. 여기 그냥 잠시만요. 또 까다롭게 됐네.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세제곱 세제곱이니까 묶어서 합시다. 이렇게 여기 계산하면 x의 4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의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의 전체 세제곱이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에 요거부터 계산한 거야. 요걸 계산해서 이렇게 넘긴 거야. 이렇게 넘긴 거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세 번 적으세요. 이렇게 위에다가도 풀게. x 대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에다가 여기도 x 4제곱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에다가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라고 적을게요. 세제곱이니까 방법이 이거밖에 없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볼게. 너무한데? 그러면 일단은 9제곱 구해볼까요? x의 9제곱이 되려면 2가 없어서 그냥 얘랑 얘가 만나면 가능하죠. 맞아요? 저거밖에 없어요. 얘랑 얘. 근데 똑같은 게 세 개 만나니까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8. 이거랑 그 다음에 또 있네. 얘랑 얘가 만나네. 됐죠? 그리고 여기가 또 마이너스 8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올 거고. 너무 더럽잖아.
8제곱은요, 뭐랑 뭐랑 만나야 되냐? 얘랑 얘랑 얘가 만나야겠네요. 그죠? x의 8제곱은. 그래서 16이 3개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방법이 있어요? 아, 있다. 얘랑 얘랑 얘가 만나면 또 가능하네요. 그죠? 저것도 그럼 3개네. 3개에 얘랑 얘랑 얘가 만나면 16. 이게 제일 어렵네. 여기 전기보다 여기가 더 들어와요. 그쵸? 96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 또 있나? 답이 틀린데? 아니면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 얘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당 두 개씩 들어가서 여섯 개. 역시 애들한테 너무 어려운 건데. 그러면 143. 네. 와, 어렵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32.
CA 봅시다. 이거. 이게 뭐냐면 2분의 1에 A-B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되죠.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오케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는 애가 항상 AB, BC, CA보다 크거나 없나요? 오케이? 저거는 산술기하로 해도 나와요. 근데 우리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아, 내가 썼잖아.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에 B제곱에 C제곱에다가 2배의 AB, BC, CA를 했기 때문에 이게 3의 AB, BC, CA가 되죠. 이렇게.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이걸 더한 거지. 근데 얘가 9니까 81. 3에 AB, BC, CA가 되고 27이겠네요. 최대값. 질문.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등호는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 여기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얘 봤을 때 이거는 3일 때. 넣어보세요. 최대값 27 맞아.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12.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시험 끝나고 울지 마. 분명히 얘기했어. 시험 끝나고 울지 마.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있다고 그때가 시험 끝나고 난리치지 마. 이 선생님 입에서 험하면 나갈 거야. 지금 공부한 건지 안 하는지 기억하고 있을 거야, 분명히. 경고했다. 이렇게 기대하고 혹시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얘기했지, 미친 듯이 해도 시험 못 볼 거라고? 근데 이렇게 기대하고 혹시 공부를 하겠다고? 두고 보자네. 72, 보죠. 정신 차려. 내가 얘기했어. 첫 시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야. 얼마만큼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시험이 또 결정이 되는 거야. 긴장감이 이렇게 떨어져서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건데. 72번 보죠. 자, 내실 수가 있는데 ABCD에 대해서 선생님이 왜 어려운 문제를 지금 이렇게 풀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나는 어려운 문제는 못 푸는데 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왜? 시험에는 분명히 어려운 게 나올 거니까. 아직도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을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분명히 누차 얘기했어요. 중학교 때 시험은 장난이에요. 장난. 시험 보고 나서 아 이렇구나 하지 말고. 자, 72번 보죠. 저거 중요한 거 빈데요. 어? 빈군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원하는 게 뭐냐면 AC-BD의 세제곱이고 빼기 BC 빼기 AD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전개해야겠지. 근데 이거 그냥 전개하면 좀 힘들 것 같죠. 죽지. 뭘로 해? 앞에 거 세제곱 빼기 뒤에 거 세제곱.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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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겠죠. 더하기겠지? 이걸 한번 사용해 볼까요? 되나? 잠깐만. 될 것 같은데. 이게 돼야 저거 아닌 걸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해봅시다. 이렇게 되거든요? 해보자. 이렇게요. AC 빼기 BD, 얘가 A. 에다가 빼기 BC 빼기 AD. 이거에 세제곱을 하고 더하기
둘이 곱하고 BD BC 빼기 AD 5. 자, 이거 부족네요. 여기다가 AC-BD 빼기 BC-AD 이거 쓴 거예요. 이거 그대로 쓴 겁니다. 선생님 이때 이게 뭐예요? 이거 AC-BD 빼기 BC 더하기 AD 이게 되죠? 계산하면 이게 웃기죠? 모르는 거 볼까? 여기는 A로 묶으면 C 플러스 D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B로 묶으면 C 플러스 D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A 마이너스 B에 C 플러스 D가 되네. 됐다. 요게요. 요 안에 있는 게. 근데 얘가 4고, 얘가 1이잖아요? 그쵸. 얘는 4의 3제곱이 됐어요. 그 다음 여기 곱하기 해볼까요? 곱하기? 곱하기를 하면 AC-BD에다가 BC-AD를 곱해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ABC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CD,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의 CD. 그 다음에 마지막에 A, B의 D제곱이 되죠. 넣어볼까? 적인 숫자를. A,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C제곱에. CD가 마이너스 3이에요. 플러스 3의 A제곱. 아, 자리 잘못 잡았다. CD가 마이너스 3이에요. 플러스 3의 B제곱. AD가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D제곱이 되죠.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3의 A제곱의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D제곱이 된 상황. 오케이? 근데 여기서 우리는 A제곱과 B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얘는 A-B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2의 1이. 그래서 16에서 2 빼니까 1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제곱 플러스 D제곱은 C 플러스 D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CD. 그러면 여기가 1이고 플러스 6이니까 7 이렇게 되죠. 또 딴 생각한다. 그럼 얘가 얼마예요? 3, 42에다가 7을 빼니까 35? 다 했어. 여기 더하기 35 곱하기 얘 4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얼마야? 4를 이렇게 할까요? 9번 하고 9번 하긴 하려고.
얘는 복도 내가 나왔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언제요? 전 이거 푼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겠죠. 푼 적도 없고, 첫 번째 잤으니까. 자,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야. 나머지가 x 플러스 3이야. c 나왔죠? 몫이 2고 나머지가 저거니까. 얘가 이번에 2의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5니까. 그랬어요. 근데 다음 식 fx의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에 여기 뭐가 오고 나머지가 오고요. 그럴 때 r-1 구하라. 직접 나눈다고 저걸? 오! 죽어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치. 그치. 이걸 괜히 이렇게 준 게 아니겠지. 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를 이렇게 잡으세요. 2에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3으로 잡으세요. 근데 얘를 진짜로 세제곱해. 이 상태에서 세제곱해. 이렇게 2에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라고 쓰고 세제곱 이렇게. 오케이? 듣고 있니? 여기 영혼들이 없어. 봐! 여기가 8이고요 x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세제곱 더하기 2하고 자 3하고 앞에 거에 제곱 4하고 x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하고 앞에 거에 여기 제곱이다. 미안, 제곱이에요.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에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세제곱이죠.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오케이. 됐죠? 질문. 질문. 몇 차야? 나누는 애가? 몇 차야? 4차야? 맞죠? 저거에 제곱으로 나눈다면서. 그치? 그럼 나 여기 안 나눠도 되죠? 잘 봐. 정리한다. 지금 얘를 가져와서 여기 올라갈게요. 내가 여기 몇 잘랐는지. 봐. 여기랑 여기는 이걸로 묶을 수 있어. 얘랑 얘는 이렇게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으면 앞에 8에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그 다음에 12에 x 플러스 3이라고 묶인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묶였다고. 돼요? 그 다음 더하기 여기는 쓸게. 6에 x제곱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의 세제곱일 거야. 됐어? 이해가? 어렵죠? 돼요? 어! 여기 앞에를 얘로 나눈 거야. 그래서 얘를 묶었어. 이렇게 이만큼으로. 그럼 얘가 몫이 왜 나머지야? 아니 여기 4차야. 아직 나눌 수 있어. 그치? 그럼 앞에 거 그냥 적어요. 이렇게 적어. 그럼 그냥 이거 써. 8에 여기까지 적었어. 얘가 몫은 아닌 것 같아. 더 나눌 수 있어. 여기 못 나눠. 얘는 3차라서 못 나누는데 얘는 나눌 수 있지. 그래서 해보려고.
자, 여기를 가져와서 6의 x제곱 플러스 1 얘만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6의 x4제곱 방법이 없네. 이거는 직접 나눠야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로 묶었다고 해서 하나로 묶이진 않으니까 잠깐만 저걸 나누고 저걸 나눈다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합시다. 어? 네. 6에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여기 왜요? x제곱 플러스 1 쓰고 여기다가 6x 플러스 8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딱 잘라 순절해. 그럼 이렇게 되지. 얘랑 얘랑 묶으면 6에 x제곱 플러스 1이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6에 x제곱 플러스 1에 6x 플러스 8이 되는 상황이죠. 아, 진짜 다 정리해서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잘 봐. 얘는 또 이걸로 나눠지지. 그만큼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걸 가져와서 정리한 건데 얘를 나눠지잖아. 여기다가 마지막에다가 얘를 써. 6이라고. 나머지 쓰면 되지. 아, 나머지가 6에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6x 플러스 8이고 그 다음에 얘가 남아있대요. 아니지. 돼요? 잘 따라오고 있어? 어렵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얘가 3차 3차니까 얘가 나머지니까 얘가 나머지예요. 얘가 RX. 근데 거기서 아래 마이너스 1을 구하잖아요. 여기다가 아래 마이너스 1을 구하면 여기 넣었으니까 6 곱하기 2 곱하기 2 하고 더하기 2의 세제곱 24, 32. 어렵죠? 쉽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꽤 까다로워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계획을 본인들이 짠 거면 본인들이 지켜야지. 77번 봅시다. 얘는 또 어려워요. 뭐가 어려울까? 일단 그림 딱 보자면, 와, 이거 너무한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히. 봅시다. 자, AB가 4, AC가 4인 이등변 사각형에 대해서 AB 위에 두 점 L1, L2를 잡고 그 점에서 AC와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M1, M2. 걔랑 또 AB랑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N1, N2라고 할 때 A, L1, B, L2의 곱이 2래요. 그거고 어두운 부분의 넓이의 전체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의 반띵이래. 그럴 때 그렇게 잡을 때 L1, L2의 15배 이 값이 얼마냐 이겁니다. 보시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잘 잡아보죠. 뭐. 여기가 L1이고 여기를 L2라고 줄게. 이렇게. 그래서 L1이랑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온 여기가 M1. 여기도 이렇게 평행하게 내려온 얘가 M2.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쪽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M2.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M2. 그래서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가 전체 넓이의 반띵이래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워요. 쉽지는 않습니다. 안 쉬워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보통 지금 주어진 걸 좋아하니 요거랑 요걸 가지고서 뭘 하는 것 같은 느낌에 요거를 A 요걸 B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우리가 구해야 하는 요 녀석이 4-A-B 맞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선생님 저는 아직 기본 문제 잘 못 푸는데 왜 어려운 걸 풀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는데 기본 문제는 혼자서 풀 수 있어요. 본인 공부하면. 그리고 내가 그거 준 거잖아. 그리고 RPM 다 푼 사람도 아직 많잖아.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 하다가 내가 뭐라고? 나중에 풀어 나한테 물어보면 돼. 개별 질문할 때. 근데 이건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야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걸 풀어봐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나는 이거 못 풀어. 선생님 푸는 거 그냥 볼래. 아,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을 위해서 왜 내가 항상 하는 답답한 게 뭐야? 왜 내 수준을 자꾸 내가 낮춰요? 뭐 해보고서 낮춰. 진짜 막 미친 듯이 해보고 와, 난 정말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 가서 낮춰요. 왜 아무것도 안 해보고 아 쟤는 잘하네? 걔네는 하는 애들이잖아. 와, 쟤는 저런 거 질문하네? 공부했으니까 질문하겠지.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와가지고 아, 난 못 푸는 문제구나? 왜 내 인생은 내가 적어요? 아,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적으면 되지. 근데 해보고 적어야지. 나중에 후회할 자신 있어요? 아, 뭐 시험 끝나면 쿨하게 그래, 나는 뭐 공부 안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쵸? 그래도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딱 2년 뒤 지금 이 시기쯤에 나의 1, 2학년의 내신 성적표를 딱 받아보는 순간 아, 난 수시로 대학 못 가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 엄청나게 분위기 싫어질걸요. 미쳤구나 내가. 어떡하지 이거? 사모분들이랑 처음 상담할 때 내가 뭘 얘기한 줄 알아요? 나는 얘네한테 한마디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 자, 무슨 과 갈래? 그러면 저 대학을 글쎄 못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예비고사인데 12월이나 1월에 나를 만나면 선생님은 수시 등급이랑 내신 등급부터 물어보지 않아요. 자, 무슨 과 갈래? 이거부터 물어봐요. 그럼 생각 있는 애들은 얘기하지. 어디. 예를 들어 요새 핫한 생명공학 갈 거예요. 바이오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내가 고대 가야겠네. 고대 못 가요? 왜 직업 안 되냐? 왜 거기서 접어, 꿈을? 그쵸? 그때 가면 접혀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난 무슨 과 관련이라고 물어보고 그 과에서 가장 베스트를 몇 군데 뽑아주는 거예요. 성적도 물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본인이 접어요. 심지어 내가 나중에 가는데 뭐 갈 수도 있겠는데 생각했는데 아니요, 저 못 가요. 본인이 적어요. 왜 그럴 것 같아? 본인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거든. 근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가는 애들은 은근히 있거든요. 그럼 걔는 뭐야? 안 적은 애들이지. 목표지가 뚜렷하거든. 수시 안 돼? 그럼 정시로 가지 뭐. 나 미친듯이 할 거야. 수능 봐서 가지 뭐. 왜 그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 벌써부터 니네가 1학년 때부터 접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야. 자기 하한 선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상한 선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난 여기 상한 안 해. 아, 미쳤어. 내가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왜요? 뭐 하려고? 힘드니까? 제일 물어봐서 제일 이유는 그거야. 힘드니까야. 왜 여기까지밖에 공부 안 해? 아, 거기까지가 최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뭘 해보고서 최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강한 의지가. 근데 지금 2학년들은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가 1학년 이렇게 갈고서 만든 애들이지. 살아남은 선생님이랑 1학년을 같이 보내고 살아남은 몇 명은
그 위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걔네 등급 아직 안 높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4, 5등급인데 내가 1, 2, 3 만들어놨다고. 아직 선생님 보기엔 2등급이에요. 근데 걔는 아직 상한선이 끝나지 않았어요. 맥주 1등급을 저기서 달리고 있다고요. 나한테 뭘 물어본 줄 알아요? 최근에? 선생님. 1등급 많은 애들은 무대지 뭐 풀어요? 저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풀 텐데. 풀어볼래요. 심지어 질문도 안 해요. 뭐 줄 테니까 풀어보고 질문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저기 와서 앉아있어요. 좀 전에 만나봤거든. 무집 따라가서 내가 프린트 주고 왔어. 어려운 사람이라서. 환경평가 문제 모음집 주고 왔어요. 내가. 풀 수 있겠어? 해볼게요. 어려운 얘기. 네. 이제 교장 3월이에요. 개학한 지 얼마 됐어? 3주짠가? 근데 뭐가 이렇게 행해졌는데 내가 뭐라겠어. 적응 한 지 2주밖에 안 준다 그랬지. 너 어떻게 더 개판이 내가? 숙제는 더 안 해와. 피곤해 쩔어 있어. 왜 그런 거야? 자기 스케줄 관리 못하니까. 학교에서 분명히 이거저거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 내가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올라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일 빨리 적응하는 거. 적응했으면 이미 피곤함도 없고 피곤하긴 하겠어. 이미 누가 안 피곤하냐 학교 가는데. 근데 매주 가니? 옛날처럼 매일 갔어? 그것도 아니잖아. 시간이 없다고? 뻥치지 마. 시간이 없어. 네가 계획표 를 짜고 같아. 자기 계획 짜라고. 자기 시간표가 나와야지 계획을 짜잖아. 그럼 이건 지켜야지. 자기가 짠 건데. 내가 짜줬어? 안 되는 거 억지로 선생님이 짰니? 아니잖아. 그럼 해야지. 와야지. 핑계거리가 생기더라도 고민을 해야지. 뭐 원래 하나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는 거야. 아 이거 있네. 다음에 하자. 과연 다음에 할까? 아니. 거의 안 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는 거야. 어제 빠졌는데 아 다음에도 빠지면 되지 또.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선생님 저 이번에 빠지고 다음에 할게요. 그래? 난 오케이 해 분명히. 근데 그 다음에? 과연? 보자고요. 좋은 차요. 내 시간 내가 깎아먹은 거야 지금. 누가 나한테 시간 준 거 아니야. 좋은 차요. 본인이 못한다 생각이 들면 남편보다 그 시간을 더 쪼개. 나는 이 잔소리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 상황이. 잔소리하는 시간에 문제 한 두 개는 풀 것 같다. 시계 봐라. 이거 또 풀면 끝나겠네. 근데 다 못 풀겠구만. 좋아. 보세요. 아마 이 고쟁이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풀고 나면 진짜 어려운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거예요. 내가 안 풀었으면 수업이라도 열심히 듣자고요. 내가 얘기했지. 이 문제가 내가 시험 보는 거에 나올 수도 있다. 모르는 거잖아. 니네가 그런 걸 느껴보지 않아서 그래요. 심지어 진짜 나와요. 되게 짜증나게 뭐냐면 가르쳐 줬어. 나온다고 얘기했어. 나왔어. 틀려. 세 가지 무리가 있어. 선생님 나왔어요. 아 근데 제가 잘못 풀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기억도 하지 자기가 푸는 방법을 알고 다음부터 얘기는 잘해. 두 번째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기억할 거냐? 아니 했다는 거? 근데 못 풀어요 저 뭐야 평소에 안 푼 거야 내가 얘기해도. 세 번째 나왔어요? 했어요 뭔가? 안 들으네. 자기가 무슨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맞아본 애들도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고 선생님 얘기하고 나왔어요. 맞았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봅시다. 다시 문제 와서 화면의 길이가 4인 2등변 상태에 있어요. LM을 잘랐어요. LM, L2로. 이게 계획 평행에 자른 거죠. 여기 색칠되어 있고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전체 넓이의 반띵이래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A고 여기 B면 A 곱하기 B가 1이라고 돼 있어요. 맞나? 그쵸? AL1, L2, B의 길이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저렇게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진짜 큰일인데? 네?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넓이를 생각하자고요. 넓이를 생각해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요 삼각형은요, 요기 길이가 B예요. 이 전체 길이는 4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요. 맞죠?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겠죠? 그러면, 얘가 1번이고, 얘를 S1이라고 하죠. S1, S2, S3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S1 더하기 S2 더하기 S3를 하면 전체 넓이의 반이에요. 괜찮아요? 요걸로 가자. 왜? 봐봐. 봐봐. 보세요. 뭐, 여기 각을 결정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뭐 각을 할까 그냥 편하면 내가 여기 세터라 잡을게요. 이렇게 세터라고. 그럼 여기도 세터예요. 여기도 세터고, 여기도 세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 큰 삼각형이랑 작은 삼각형 세 개가 전 다 닮음이에요. 평행하니까. 그거의 길이의 비율을 보자면, 큰 놈. S. 얘는 한 변의 길이가 4예요. 그 다음에 S1. S1. 똑같이 이제 여기가 B예요. 그 다음에 쬐깐한 거. S2. S2. 여기는 4-A 더하기 B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이즈. 여기는 A예요. S3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1의 4의 제곱의 사인 세타예요. 맞아요? 그죠? 얘는 2분의 1의 B의 제곱의 사인 세타예요. 맞아요? 얘는 2분의 아, 얘가 좀 더럽죠? 4-A예요. 4-A 더하기 B의 제곱의 사인 세타예요. 얘는 2분의 1의 A 제곱의 사인 세타예요. 그럼 얘네 셋을 더해서 2배 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 되겠지? 얘가 여기 쓰자.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하면 얘 더하기 1이지. 괜찮죠? 근데 여기 2 없대? 아니다. 2를 없대. 2분의 1 없대. 2분의 1. 사인.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 비율이. 그러면 여기는 16에다가 32를. 이렇게. 여기 B제곱. 내가 A제곱부터 잡을게. A제곱. 4-A+B의 요게 되겠네. 괜찮아요? 근데 걔가 원하는 게 뭐냐면,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요거 원하는 거지. 요거 보고 싶어. 4-, 아니, 왜 요게 적었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괜찮아? 이거 원하는 거잖아. 맞지? 저거 원하는 거지. 그러면 전개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자. 차라리 A 플러스 B를 구하죠. A 플러스 B를 C라고 할게. 내가 C. 그럼 답이 4-C인 거야. C가 또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32하고, 여기를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빼기, 뭐야? 2AB를 한 다음에, 여기는 그냥 적을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상관없죠? 제곱이니까 어차피. 저거다 C를 넣어요. 그럼 이렇게 되지. 32는
C제곱 마이너스 AB가 1이라면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C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되죠. 모두 C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2C제곱에 마이너스 8C 16에서 2 빼니까 플러스 14 마이너스 32는 이렇게 됩니다. 잘 풀었나 봐봐. 네. 2로 나누면 C제곱에 마이너스 4C 9 엥? 그러네. 이렇게 됩니다. 어? 이렇게 나와? 내가 계산 잘못했나? 원래 안 떨어져? 객관식이 주관식이니까. 내가 계산 잘못하는 건데? 2분의 1 했고, 16, 32. 저도 잘못 풀었죠. 찾았어. 여기 왜 2분 두 배를 했어? 2분의 1을 해야지. 얘기 좀 해주시죠. 여기 틀렸어. 32가 아니라 8이. 맞아. 완전 틀렸어. 뭐 왜 이래? 8. 그럼 여기도? 그렇지, 안 넣을 리가 없지. 마이너스 8,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C가 1 또는 3이지.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가 2보다 크거나 맞지? 그러니까 C가 1이겠네. 그죠? 아니다. 반대지. 이거겠지. 얘가 A 더하기 B. 이보다 크다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A 더하기 B가 1이 되겠죠. 그러면 15? 이렇게 되겠죠. 하다보면 돼요, 생각보다. 이제 뭐,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단원이 뭐야? 2차 공용식이야. 구제공식이야. 여기 구제공식.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108쪽이 108번으로 가요. 108번. 108이면 35페이지에 다 풀지 앞에 거 77까지 108번으로 갑시다. 뭐 다 못할 수도 있겠네. 보시죠. 108번 볼까요? 다항식 fx가 이제 이번에는 이차한 것 같아요. 상등식의 성질을 사용하는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5예요. 여기 내에서 f에 a-2x를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8의 x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했습니다. ABC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게 직접 전개를 하면 딱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항등식에 대한 성질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럼 누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네. 누가 다 밖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자라서 A를 넣어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안 되거든요.
나와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A가 숫자이기 때문에. 항등식이니까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잠깐만, 좋은 방법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여기가 숫자면, 숫자를 넣어서 개수 비교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미지수예요. 변수가 아니라. A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대로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가 나아요? 합시다. 100에 A-EX. 여기다 넣어요. A-EX의 세제곱.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지. 네, 여기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8의 x 세제곱. 앞에 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6a의 x 제곱. 마이너스 6a 제곱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8 x 제곱. 플러스 8 ax 마이너스 2 a 제곱 플러스 5입니다. 그 다음에 네, 마이너스 8 x 제곱 똑같죠. 네, 얘랑 얘랑 만날 거니까 6a 마이너스 8의 x 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만날 거니까 아, 플러스 마이너스 6a 제곱에 플러스 8 ax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얘가 얘랑 같다는 거죠. 그럼 얘가 4네요. 그래서 a가 2. 집어넣고 집어넣으시면 2씩 나올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녹아내야 돼. 숫자를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a 때문에. 이 친구 없으면 A만 구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112번. 가자.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FX가 X제곱 플러스 X 얘가 X제곱의 FX 그 다음에 더하기 X에 1 더하기 2x 3x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있습니다. f2의 값을 구하고 그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있네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fx가 이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죠? 근데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요? 어째서? 어째서? 그럼 fx가 몇 차인지도 모르고 계산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질문. 일단 제일 좋은 건 이거거든. 나 x를 구하고 싶어. 여기다가 x에 1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F2다? 1 넣었으니까 이게 F1이지. 1 넣었으니까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F1을 구하면 되잖아. F1은 어떻게 구해요? 얘가 1이 돼?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 F1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네, 어떻게 합니까? 항등식이잖아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지.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얘가 몇 차식이라는 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요? 네? 방법이 없어요.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자, 거기에 다함식이라는 포인트는 있거든요. 다함식 fx라는 포인트는 있거든요. 2학년 때 가면 이걸 되게 많이,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쓰는데, 미분이나 이런 거 할 때 잘 기억을 해주세요. fx를 n차 다함식으로 넣는 거예요. 얘가 n차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얘가 뭐 앞에 개수가 이거고 x의 n제곱이고 점점점점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질문 잘 봐. 잘 봐. 여기가 3차야. 저걸 기억해두고. 그러면 f에다가 x제곱 플러스 x를 집어넣었어. 그럼 최고 대가리가 an에 x제곱 x의 n제곱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맨 앞에가 또 얘가 이렇게 될 거야. an에 x의 여기 몇 차야? 둘이 곱하잖아. 2n차야.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지. 될까요? 이게 어려워, 이게. 이게.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x제곱의 fx는 몇 차야? 여기다가 x제곱 곱했으니까 an의 x의 n 플러스 2차라는 얘기지. 근데, 얘가 3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여기가 3차가 되니까 3차 3차에서 계산해서 뭐가 사라진다? 라는 보장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엔 아 얘랑 얘랑 같겠구나 라는 거죠. 그럼 여기 2차예요. 되세요? 어렵지. 어렵지. 이게 어려워요. 아, 이 n이 차수가 이거구나. 따라서 n이 2차구나. 그럼 fx가 이때부터 다시 또 어려워져요. 이거구나. a의 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구나. 이렇게 자꾸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정도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인정합니다. 이 문제는 본인들한테 좀 어려워요. 차수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까다로운 문제라는 거죠. 보세요. 그럼 내가 fx를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란 대로 해야지. 어? f의 x제곱 플러스 x라는 건 네, a의 x제곱 플러스 x의 전체 제곱에다가 b의 x제곱 플러스 x의 c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에서 깨시오. 전개해야 돼요. a의 x제곱 여기 하면 2a의 x세제곱 a의 x제곱에다가 b가 오니까 여기 x제곱 그 다음에 bx, 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제곱에다가 fx하고 거기에 x 더하기 2x제곱에 3x3제곱하고 플러스 1을 할 거예요. 만들어보죠. 똑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니까 a의 x4제곱 봐야 똑같잖아요. 대가리. 그 다음에 bx3제곱인데 얘랑 만나서 네. b 플러스 3의 x3제곱 이렇게 이렇게 x제곱이랑 얘랑 만나서 네, c 플러스 2의 x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x만 남죠. 그 다음에 1만 남죠. 끝났네요. 이게 다 될 거예요. 이렇게. 2a가 b 플러스 3 a 더하기 b가 c 플러스 2 근데 b가 1이야. 시간이
뭐 금방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좀 더럽죠. 그 다음에 121 볼까요? 121. 네,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참 좋은데 그런 문제 계속 안 나오고 그런 거 나오세요. 이제 반 풀었는데 아까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 잔소리를 하면 문제를 못 푼다니까. 아 오늘 문제 푸는 거 연습 좀 시키려고 했더니만 질문 받다가. 하긴 일주일 지수째 질문을 받는다면 조금 돼야죠. 120에 못 받은 건 다음 시간에 계속 받을 테니까 사진 찍었는데. 자 다음식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분의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fx 플러스 2의 55제곱을 뭘로요? f의 x 제곱으로 나누었더니 여기 qx가 있겠지? 나머지가 rx래. 이렇게. r4가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될까요? 그냥 적어도 돼. 여기다가 넣어. 여기다가 넣어. 쇼. fx에다가 2 넣으면 하나 주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 2분의 x의 55제곱을 여기다가도 x제곱을 넣어. 아,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몇 차이 나오지? 1차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자, 봐. 2분의 x, 여기 그냥 붙어. 어차피 수전일 거야. 얘는. 요걸 2분의 1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야. qx고. 숫자가 너무 들었나요? 됩니다. 자, 1번. x에다 뭘 넣어요? 2를 넣어. 여기는 1이지. 여긴 0이고. 2a 플러스 b 이게 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로 넣어.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여기 0이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끝났네. a는 2분의 1, b는 0. 따라서 rx는 2분의 1x. 대입만 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 127.
x제곱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 xx 그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에 cx 플러스 d를 fx라고 할 건데 얘를 직접 뭐라고 한다고 했지? 우리가 2차 할 때 어떻게 했어? 아유 방법이 기억 나나? 2차 할 때 어떻게 했어? 2차로 나누는 건 너무 아깝다 그랬지? 그냥 계산하는 건 그럼 어떻게 했지? 그치? 여기다가 직접 얘로 나눴지. 직접 나눴지. 그래서 여기는 x-xx를 접어서 얘를 만들고 이렇게 나눴거든? 그 다음! 어떻게 했어? 이 뒤에 3차를 아니 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지. 그래서 나눴어 이렇게 a 해가지고 a의 x 3제곱하고 플러스 5a 해서 빼버렸어. 그럼 여기는 계산하면 있어? 아니지. fx를 x 3제곱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뭐, 나머지가 얘가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맞지? 어? 근데 큰일 났어. 뭐가? 선생님 여기 풀었습니다. 보세요 fx를 여기 x3제곱 진짜 플러스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몫이 얘가 나왔어. x-1xx에 a가 나오고 나머지가 뭐가 나왔다고? 얘가 나왔다고. 이거 적어 여기다가 전개만 하면 돼 이제 쇽쇽쇽쇽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고 나머지가 얘겠네 이렇게. 얘가 내가 찾고 있는 그 나머지 자, 뭐 안 써먹었니? 이거 안 써먹었지. F1이 12. 이거 너! F1은 앞에 거 날라가는데 1이니까 6A-1 얘가 12. A가 2네. 여기다가 대입하면 얘가 나머지 끝.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거 우리가 아는 방법이에요. 원래 여기가 뭐였니? 선생님 그때 매번 푸셨던 2차. 3차니까 방법이 똑같은 거야. 내가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가 이거야. 아시겠나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몇 개 못 풀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잘 가냐. 일단 고쟁이는 아마 이번 주 오늘 나눠주면 아마 끝나거든요. 다음 파트를 나눌 건데 이거 태양보다 애가 많아서 이거 밀린 거랑 그거를 다음 시간에 시험 보고 나서 하던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그 프린트 준 거 갖고 와서 푸세요. 시간표는 양심적으로 짜라고 하겠지만 솔직히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몇 시간 이상 짜라고 했는데 그거 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상황이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사람한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자기를 본인이 봐주는 게 진짜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서 전화하면 선생님 그냥 확인해 주세요 얘기해. 상의를 하지 말고 니네랑 선생님이 그냥 짜서 돈 주래요. 엄마들이 왜 그런지 알아요? 니네가 짜라고 하면 니네가 안 지켜요. 니네 대신 잘 거야. 선생님은 왜 맡기냐고요? 강압적인 것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왜 맡기냐고요? 네, 본인이 짜면 본인이 지킬 테니까. 그래서 난 예전에 얘기할 거예요. 본인이 짜는데 이것도 안 지키냐고. 최악인 거지.
난 받을만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렇게 해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선생님이 다음번에는 못할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짜겠죠. 저번에도 그 방학 때 공부했잖아. 왜 기회를 줄 때 잡지 않아요? 성악설과 성상설 알아요? 들어본 적 있죠?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냐? 착한 존재냐? 선생님은 옛날에 심리학을 배울 때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니야.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야. 악을 습득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하는, 행하는 것들을 보고 배운다, 배워서 그게 악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성악설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그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 악은 언제든지 나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강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도 9일 정도 되면 17살이면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한 여기서 이제 매해 겪으면서 뭘 하고 있냐면 나이를 2cm 깨거든요. 보통 여기 지금 앉아있으면 9일이잖아요. 17살 인생이지? 선생님 여기 15살로 보이는 거예요. 옛날이면 옛날에 9일이 이 정도였으면 다 넘어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준이 떨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좋아지는데 전체적인 수준은 떨어지는 거예요. 정보는 더 많은데 정보를 부를 수 있는 선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 이제 고딩이야. 아니요, 내가 보기엔 중2예요. 선생님 보기엔 중2예요. 나 지금 중2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3들을 9일 가르치듯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마 무슨 얘기지? 할 건데. 그러니까 스스로 잘 알아서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책임감도 없고요. 분위기를 너무 잘 타요.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만. 흔들리지 마세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제 따라 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죠. 134번 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나는 계속 얘기할 거거든. 그 누군가는 알아듣고 그 누군가는 바뀌는 거니까 그걸 봐왔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나도 입 아파. 134번 보죠. 조금만 더 할게요. 시간 너무 많이 까먹었다. 자, 최고 찬양의 수가 있는 3차 함수 fx를, 3차식 fx를 x 3제곱 어쩌고저쩌고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얘를 x-n으로 나누었을 때 qnx가 되겠죠? 나머지가 뭐래요? en제곱-n이래요. 돼요? 근데 n이 이게 중요한 거지. 요거일 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f4가 얼마냐 라고 물었어요. 됐죠? 해봐야죠. 1번 n이 1일 때 그럼 fx는 이렇게 되죠. x-1로 나눴을 때 q1x일 거고 나머지가 뭐라고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1 넣었으니까 1이에요. 아, f1은 1이구나. 2번 n에다가 2 넣었어요. fx는 x-2에 q2x하고 2는 얼마예요? 8에서 2 뺀 건가요? 6이죠. 그지? 응. 그래서 F2는 6이에요. 세 번째. 여기다가 3 넣었어요. Fx는 x-3이고 Q3x는 3점은 얼마야? 15인가요? 이렇게 되죠. F3이 15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원래 펴서 푸시면 돼요. 근데 뭔가 되게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뭔가 되게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생각해 예전에 풀었을 때 어떤 형태의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었어요. 얘들아, 너 듣고 있니? 끊겨서 얘기를 안 하고 보니까 안 듣고 있나 본데. 그러면 표정 대답하라. 듣고 있으면 타이핑 해봐. 밖으로. 금이 듣고 있고 표정이 안 듣고 있고요. 끊긴 대로 얘기를 안 해. 이상한데? 끊긴 대로 얘기를 안 하지? 듣고 있는데? 자, 보이시죠?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선생님이 이런 거 푼 적이 있어요. 봐요. F1을 넣었는데 1이 나왔고 F2를 넣었는데 2가 나왔고 F3을 넣었는데 3이 나오는 FX가 3차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거 대입해서 풀었나요? 아니요? 난 그렇게 풀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죠? 이렇게 했어요. 아, fx는 x의 세 근이 1하고 2하고 3이네 라고 해서 방정식 fx-x는 0에서 fx-x가 x-1, x-2, x-3이라고 해서 fx를 x-1, x-2, x-3 플러스 x로 잡은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거 한 몇 번 풀었거든요. 한 두세 번 정도.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이라도 잘 들으면 몇 개는 건져 먹어요. 그럼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 기억이 나면 연계가 되어버려요. 그 유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문제,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적용할 수가 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이 문제. 자, 봐요. 1을 넣었더니 1 나왔고, 2 넣었더니 6 나왔고, 이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식이 이거란 말이에요. fx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얘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fn은 여기 지워졌고, en 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1하고 2하고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1 놓고 2 놓고 3 넣으면 이게 완성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하! fx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x가 근이 1하고 2하고 3이니까 fx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는 0 이라는 식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겠다 라는 거고 결론적으로 fx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x라는 식으로 완성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끝. 4 집어넣으시면 돼요. 노가다 할 필요 없어요. 이 문제의 다음 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136번으로 갑시다. 문제가 많이 나왔네. 여기 지울게요. 잘 들어. 나중에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지 말고. 136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두 3차식 fx랑 gx가. 이것도 우리가 비타 문제를 한번 푼 적이 있어요. 아, fx도 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시작하고,
GX도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만족할 때 다항식 fx는 x-2로 떨어져, 나누어 떨어지고 다항식 gx는 x 플러스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2래요. 그럴 때 f3 더하기 g3의 값을 g4의 값을 구하라 라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fx는 x-1로 나눠 떨어진대요. 보세요. 그럼 fx라는 애는 x-1로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2차겠죠, 여기는? 돼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3에 f-2가 0이죠. 따라서 f-2가 0이죠. 근데 f2도 0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그죠? 두 번째 x에다가 1을 넣었어요. 그럼 저기 앞에가 0이죠. 그래서 3의 g1이죠. 따라서 g1도 0이라는 사실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잘 봐요. fx가 3차인데 6에 나왔고 6에 나왔어요. 그럼 fx는 뭘 갖고 있어요?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고 x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몰라요. 여기 씁시다. 여기. 내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x-1에 fx니까 x+2 x-2에 x-α는 x+2의 gx가 되죠. 다항함수랑 다항함수예요. 그럼 여기다 살짝 집어도 되죠. 이렇게. 그럼 gx는 네. 다 됐네요. x-1, x-2에 x-α죠.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g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0이래요. 그러면 g의 마이너스 2가 10이라는 얘기죠. 맞죠? 보세요. g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10이니까 마이너스 12 알파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죠. 걔가 11이에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되죠. 집어넣으세요. 그럼 gx 완성됐죠. x-1 x-2 x+2 fx도 완성됐죠. x+2 x-2 x+2 끝. 네. 주어진 걸 다 집어넣으면 인수정리만 잘 쓰면 풀 수 있습니다. 136%죠? 137%죠? 자, 다음은 3차식 fx를 이제 뭘 헷갈리는지 알 것 같은데요. e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 결과를 한 거예요. q의 1이랑 r의 마이너스 1이 뭐야?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할 때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3차식 fx인데 네모칸 일단 그냥 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2분의 1이죠. 뭔지 모르겠어. 여기 6이 남았지. 그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2분의 1을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4가 남고 마이너스 10이 남았고 여기 마이너스가 남았죠. 괜찮을까요? 그럼 이런 얘기죠. 3차식 fx가 있다면서요? 그럼 요 얘기만 다시 써볼까요? 여기 여기 fx가 있었을 거 아니야? fx 자리 숫자 계수만 fx를 뭘로 나눈 건지 얘기야? ex-로 나눴니?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 지금 x-2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럼 여기 분명히 q1x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어, 여기 q1x가 나왔을 거고 나머지가 6이 없겠죠? 근데 이 얘기는 그럼 뭐예요? 요 밑에 있는 얘기는? 정신 차려! 요 밑에 있는 얘기는 여기 q1x라는 애를 q1x라는 애를 x-2분의 1로 나눴어요. 이렇게 드림테프 한 거니까. 그럴 때 뭐가 나왔지? 그치? 어. 4x-12가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예?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큐원엑스에다가 식이 끝이에요. 잘 봐요. x-2분의 1, x-2분의 1, 4x-12 빼기 2 플러스 2. 곱하고 곱하세요. 그러면 잘 봐. x-2분의 1을 제곱하고 여기 4를 좀 끄집어낼까요? 이렇게 쓰시고요. 마이너스 2에 x-2분의 1하고 플러스 6이 될 거예요. 근데 난 지금 20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요 4를 이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2x-1의 제곱이 되고 x-3이 되고 여기 그냥 정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t. 그럼 얘가 qx, 얘가 rx. 이렇게 완성하셔야 돼요. 조립제법을 할 때 저기 숫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밑에 있는 숫자들이 그대로 다 나머지 몫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꼭 이렇게 전개를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147번. 시간이 되려나? 지울게요. 여기를 자, 다항식 fx를 얘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0은 안 된대요.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에 3-x분의 1을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됐답니다. 그럴 때 abc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거꾸로 푸는 거네요. 근데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될까? 삼각반동식 같은 형태가 생각이 나야죠.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 대칭, 대칭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이렇게 저렇게 가 F에다가 x-x분의 1을 만들고 플러스 3을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내가 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어? 얘랑 얘랑 이렇게 이렇게 만들 거고
x-x분의 1을 t로 치환해요. 돼요? 그러면 하나씩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x-x분의 1의 전체 세제곱에서 더하기 3의 x-x분의 1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t의 세제곱 플러스 3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는 상황이죠. 그럼 얘가 들어가요. t의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에 그 다음에 얘가 t 제곱 플러스 2니까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t 플러스 3이에요. 맞죠? x-x분의 1을 t로 치환했으니까 될까요? 한 번 더 해야겠네. 귀찮은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봐요.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f에 t 플러스 3을 했더니 얘가 t의 세제곱 3t제곱에 t제곱 플러스 5가 되는 방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직접 넣어서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로 넣어도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t 플러스 3을 x로 바꾸는 거죠. 그럼 t가 뭐야? x-3이에요. 그러면 fx는 x니까 집어넣으면 x-3의 세제곱 3의 x-3의 세제곱 t지? 여기 t? 얘는 t죠? 앞에 거랑 t라는 거 잠깐만 여기가 3이고 내가 지금 거꾸로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예 여기서부터 바꿔서 갑시다. t제곱에 3t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에 x-3에 플러스 5가 되겠지. 이거랑 이거랑 정계에서 계속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계속 비교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되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하면 상관없고요. 1 넣고 0 넣어도 되겠다. F1 넣고 뭐 개수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148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요.